완연한 봄입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서울은 18도, 부산 19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남부지방으로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은 18도, 전주 18도, 대구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5도, 대전 4도, 전주 3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6도, 대구 4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강원 영동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